진걸 씨, 네. 혹시 진걸 씨가 우리 통화한 거 기자 통화한 거 우리 거기다 MBC한테 제보했어요? 그런 거 다만, 맞아요? 예, 맞습니다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대통령 받아줘야죠, 그거를. 예, 뭐, 저기, 눈 깔아. 아, 예, 뭐. 저는 지금도 유튜브를 하는 게참 쑥스럽습니다, 여러분. 제가 TBS TV 민생연구소도 1년 반도 뭐 진행도 해보고 지금 TBS 라디오도 뭐 패널로 4년째 나가고 그러는데도 여전히 이제 방송에 진행하는 게 쑥스러운데 그런 거 다만 맞아요? 예 지금 맞습니다. 오늘 약간 우리 통디 PD가 나 저한테 주문했어. 약간 통과 제리처럼 하라고. 아 우리 예 평소대로 예 통과 제리잖아요. 진걸 씨, 네 예. 혹시 진걸 씨가 우리 통화한 거 기자 통화한 거 우리 거기다 MBC한테 제보했어요? 아, 저기, 건희 누나는 영부인 후보가 되실 분이고, 또 제가 처음부터 기자라고 밝혔잖아요. 처음에 이명수, 소리소리 이명수 기자라고 밝혔고, 검증 대상이시니까, 그 누나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. 건희 씨가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. 그러네. 죄송합니다. 우리 예. 이러다 다 죽어. 죄송합니다. 김건희님이 저보다 나이 많은 오빠로 불러도 되죠, 저한테. 아, 제가 힌트 드릴게요. 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대통령 받아줘야죠, 그거를. 예, 뭐, 저기, 눈 깔아. 아, 예. 뭐, 김건희 씨 힌트인 40대. 겁니다. 아, 김건희 씨. 그렇죠. 아니, 아까 안 그래도 눈 어떤 깔아. 분께서 임세현 대변인님 누군지 모르고, 김건희 씨 나온 적 깜짝 놀랐다고 한 아, 분 아니 그게 아니라 있었어요. 지금 예. TV 화면 오른쪽 밑에 우리 임세윤 대변인님 제가 조금 얼굴을 크게 그리고 몸을 작게 해놨더니 김건인 줄 알았다고 아니 하신 거고. 제가 저 사진이 지금 안 그래도 너무 실물이랑 괴리가 돼서 네. 지금 여기 이래도 되냐라고 제가 항의를 했는데 저 사진이 한 청와대 가기 직전이니까 지금보다도 거의 한 7, 8kg 더 몸무게 적게 나갔을 때였어요. 근데 최근에 제가 까만 옷만 입으면 김건희 닮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 거야. 하나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제가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. 저희 아들이 엄마 저 윤석열인가 그분 그 사람 아내 이름 뭐야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김건희 그러니까 엄마가 술다 많이 먹고 다음날 아침에 보면 김건희 닮았어 이러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먹고 있습니다, 굉장히 요새. 속상하시겠어요. 예. 엄마 그 사람 싫어하니까 절대로 입에도 담지 말라고 예. 얘기를 했죠. 이금미님께서는 진짜 진짜 김건희인 김건희인 줄줄 알았다고 하시네요. 알았어요. 뭐, 이런 분들 많이 제가 계십니다. 빨리 살을 좀 빼던가 해야겠네요.